국민 여러분들의 취직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문순입니다. 1668-1111 민주당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 지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완전고용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를 가자라는 주장은 네. 당내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론이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론은 사실 기술 때문에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 당내에서 지금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문순 후보는 지금 근본적으로 기본소득의 대전제, 그러니까 기술이 일자리를 줄인다 이거에 동의를 안 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기술 발전도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맙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배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제일 먼저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배가 되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차 분배가 있습니다. 1차 분배는 월급입니다. 2차 분배는 복지입니다. 기본수당 같은 거를 복지라고 합니다. 월급으로 받는 돈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400만 원입니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은 4만 원쯤 됩니다. 100대 1쯤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로는 가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일자리를 통해서만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일자리를 통해서만 빈부격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반드시 일자리를 늘리는데 모든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